와, 그냥 와, 와. 하나. 아, 와, 와, 아래쪽 봐. 와! 기장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택입니다. 자, 오늘 태택 님과 함께 할 아주 재밌는 모드를 갖고 왔는데 오늘 노큐브 모드라고 해서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마인크래프트 세상은 참 그 다 네모네모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드를 깔면 모든 세상이 허허허 네모가 없어집니다.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 아 근데 이 세상이 네모난 건 저희밖에 없네요. 아 그러게요. 하지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예. 요 동굴도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 야 이거 가파라가지고 이거 야 올라가기는 힘들다. 어 힘들어 힘들어. 자 그럼 한번 그러면 동굴 한번 가볼까요? 동굴 딴 거 좀 한번 파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거 신기하네. 한번 돌켜봐야겠다.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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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그러 둥그러 둥그러. 야. 자 그럼 아마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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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 동굴이 있어. 오! 오! 진짜 신기방기.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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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신기하다. 우와 철이다 철. 약간 이 어. 야 약간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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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미굴 같은 느낌이에요. 개미굴 같은. 맞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철도 찌그러져 있고. 와 진짜 현실 같다. 정말, 우와 정말 여맨님 얼굴 같군요. 찌그러져 있어요. 아, 이게 좀 헷갈려. 근데 이게 좀 오! 오 이게 빨려 들어갔다. 오 여기 근데 이거 조심해서 캐야 됩니다. 조심해서 캐야 돼요. 아 올라갈래요? 어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어 여맨 여맨님 이 그 아래에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오 떨어지면 죽는다. 와 이거 뭐야? 깨워서 써야겠다. 아 와 와 와 진짜 신기하잖아. 우와 야 다이아다. 어디 여기 다이아다 다이아. 오 다이아몬드까지. 아 캐봐야지.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현실 어마어마. 광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살다가 이런 마인크래프트는 처음 해보네. 어?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6년 5년 정도 해봤지만 이 모드는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네 이거 기존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어. 예. 자 아니, 여러분들 왜요 왜요 왜요? 블록을 설치하면 블록을 설치하면 안 되네. 그대로네. 아이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재밌는 TNT 모드를 갖고 왔는데 자 이 TNT를 한번 터치면은 이 부드러운 지형이 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TNT를 궁금합니다. 네네네 TNT를 한번 터치로 가보죠. 자 여러분들 자 저희가 TNT를 아주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재밌는 TNT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드러운 지형에서 TNT를 터치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왔어. 네 자 눈 TNT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터쳐볼게요. 어때요? 과연 스노우 TNT 뭐야? 아 여기 눈이 생겼네. 여기 아 네. 눈꽃마치 생겼잖아요. 아 이게 변화가 없는 걸로. 네 아 정말 조그만 변화가 있었네요. 원래 눈이 생기는 건데 이게 아유 뭐야 이게.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거 위로 가는 TNT인데 한번 터쳐볼게요. 위로 가는 TNT? 뭐지 뭔 말이지? 뭐야? 와! 우와! 야, 이거 위버버!
우와. 아, 아래 지형이 우와. 올라갔구나. 와, 신기하다, 신기해. 와, 진짜 신기. 야, 아래 봐봐, 아래. 아, 진짜 이게 너무 이쁘다. 지형이 이거 옛날에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이 죽으면 항상 이런 데 가거든요. 와, 여기 동굴 진짜 예쁘게 생겼어. 아, 야, 안쪽에 눈이 생겼네. 아, 뭐야? 이럴 수가? 아,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싱크홀, 싱크홀. 좋네요. 싱크홀. 자, 이제 이 TNT가 남았는데 위아래로 내려가는 TNT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위아래로 위아래. 네. 와, 뭐야? 터지는데 막? 뭐야? 뭐야, 흙 뿌려졌어. 이거 한 번, 아,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신기해. 어, 집어 던지네, 집어 던지네. 집어 던져버려, 그냥. 와! 오! 어, 진짜 이쁘다. 야, 여기, 이쁘게 또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는 제가 미리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드릴! TNT라고. 에, 뭐야? 막 난 저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네. 드릴이라니요. 자, 보세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빡! 와! 오, 뭐야? 우와!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진짜 싱크. 와! 끝도 없이 내려가네. 끝도 없이 내려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오! 가자고. 가자고. 가자! 야! 이야! 옆에 좀 남은 것 봐, 이거. 와, 이쁘다, 이쁘다. 자, 그 다음에, 태땡이님. 예. 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죠? 핵폭탄이거든요. 핵폭탄 TNT인데. 어? 핵폭탄이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가자! 위험한 거 아니냐고. 렉 걸릴 수도 있어! 몰라! 오! 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야, 이렇게 터지는 거였어? 와, 말끔해졌잖아 정말. 와, 거의 왁싱 수준으로 이렇게 다 밀어줬네. 자, 그럼 이 좁은 데다가 넣고 터치면 어떻게 되지? 과연? 좁은 데 넣고 터치면? 아, 위에서 나오는 거네. 위에 터지네. 아, 신기하다, 신기해. 저 위쪽에 있는 저 섬에서 드릴 TNT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아! 여기서 드릴 TNT를 터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궁금한데? 터쳐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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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와, 그냥 와, 와! 통째로 날라갔잖아. 아, 와, 와, 아래쪽 봐봐. 와! 와! 이야, 어마어마하잖아. 와우.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네, 태태기님, 저 태태기님한테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 뭐죠? 기대가 되는걸요? 네,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태태기님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터트린다는 건. 제발 잉여맨님이 터져주세요, 제발요. 아, 찾았습니다. 뭐죠? 네, 이쪽으로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네. 소뚜껑은 뭐예요? 이 소뚜껑은 뭐죠?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아, 저 정말요? 위에다가 저 섬 위에다가 터뜨리죠. 네. 어, 좋습니다. 아, 이 아래쪽을 줄게요. 이 아래쪽. 이 아래쪽에다가 좌표를 찍고요. 찍었습니다. 좌표. 저기다 터뜨릴게요. 예. 네, 섬 아래쪽. 너 위에 이거 막혀있어도 이거 발사 될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충분히 됩니다. 자, 이제 발사 준비. 모두가 완벽합니다. 지금 이제 전기만 주면 되거든요. 자, 발사! 발사!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와, 미쳤다.
우와, 거기 화산재가 이렇게 떨어지네. 방사능이. 미쳤다, 미쳤다. 아, 어... 진짜 미쳤다. 아. 이 꽃갈 거는 뭐예요?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뭐야 이거? 안 없어져. 아, 안 뭐야? 없어져. 대단하다, 대단해. 꽃갈 거니? 네. 엄청나네요. 와. 야, 폭발한 주변에 나무들이 다 탔어. 보여? 와, 진짜 다 없어졌네. 나무들이 다 메말랐어. 나무들 상태를 봐봐요, 여매님. 와. 다 숫댕이가 됐어, 숫댕이가. 진짜 미쳤다. 와,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이거 다 색깔이 변했는데? 와, 이거 다 터트려버렸네. 아, 그 큰 산이 없어졌어. 와, 대단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블럭이 없는, 네, 모드를 오늘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재밌네요.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실험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